20대 여성이 돈을 주고 갓난아이들을 데려다 키운 사건 보도해드렸는데 이 여성은 구속된 이후에도 여전히 아기가 좋아서 그랬다는 진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와 추가 매매 여부를 캐고 있습니다. 최은호 기자입니다. 미혼모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들을 데려와 키운 23살 임모 씨가 구속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임 씨가 구속됨에 따라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심리검사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입양 브로커 활동이나 보조금을 노렸을 가능성 등 추측이 난무하고 있는 가운데 임 씨는 아기가 좋아서 데려와 키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임 씨로부터 영아 한 명을 넘겨받아 출생신고를 한 뒤 키운 임 씨의 고모를 입건하고 이 영아를 아동보호기관에 위탁했습니다. 다른 성이 있어서 우리가 확인해 보니까 고모로 밝혀졌고 그 고모는 현재 대구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에 살고 있는 집에 가서 아이를 데려오게 됐습니다. 아기를 헐값에 팔아넘긴 친모들의 신원도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인천에 사는 10대의 아기 엄마를 입건하고 대구와 부산에 사는 것으로 확인된 다른 두 명의 친모들의 행방을 쫓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친부모가 출생 신고를 해야만 입양이 가능토록 한 입양특례법 시행 이후 미혼모들이 출산 기록이 남을 거라는 부담 때문에 아이를 버리거나 돈을 받고 팔아넘기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특례법 이전에는 입양 보내면 이 친구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었어요. 입양 증명 해주고 나면. 입양을 가든 안 가든 얘네 호적하고 전혀 관계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제 친구 입양 동의만 써주면 끝나는 부분이었거든요. 경찰은 임 씨의 계좌 거래와 통화 내역을 바탕으로 영화를 추가로 매수한 사례가 있는지 파악하는 한편 아기 명의로 든 보험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TJB 최은호입니다.